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나그네의 삶, 마지막 때를 사는 나그네의 삶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천국의 순례 여정을 살고 있는 천국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임마누엘의 탄생, 그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이 언제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분별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일지 그 날과 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면했던 그 말씀들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고난의 때라는 말이에요. 환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을 받으셨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마지막 때를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살아가야 할 나그네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육체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제 다시 오셔서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예수님도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육체의 고난.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후에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마지막 때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중에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는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연단과 그런 믿음의 그런 확고함 속에 더욱더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아주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 히브리서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이 고난과 환난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서사시 중에 일리아드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부러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을 부러워하는데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인간은 죽기 때문에 매일 간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죽음이라는 그런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많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이제 정복하고는 그 장군들이 꼭 로마에 와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문 앞을 지나가면 로마의 모든 왕들 그리고 황제 군중들이 나와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요. 백마를 탄 이 장군이 그 개선문을 지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환영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군 옆에 말을 끌고 있던 노예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뭐예요? 죽음을 생각.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승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당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들조차 인간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치열하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권면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나눠줘야 할 그때,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그냥 허투루지 않습니다. 그냥 미적미적,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마지막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죽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촛불이 마지막 불을 밝히고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살려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빛을 밝히듯이 사랑을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 섬기는 사랑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사랑이다.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죄를 덮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을 하는데 꼭 나중에 보면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접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나만 해야 되나? 나만 섬겨야 되나?
이 집에 나밖에 없나? 우리 교회에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원망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기쁘게 감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어떻게 냉수한 거다.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입지 못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이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았다.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은혜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 바로 사람을 위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 하나님의 종. 그리할 때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지. 선한 청지기로, 사람을 섬기는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그리할 때, 말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봉사하라. 결론입니다. 그 모든 기도와 그 사랑과 그 대접과 그리고 그 선한 봉사들이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그 고백과 찬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난과 환난의 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때에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 사랑을 나누듯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사는 천국 나그네의 삶 말씀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사들을 따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